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MC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요, 척추 건강을 오늘도 이야기해 볼 건데요. 건강한 S라인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척추도 변형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성철 선생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배성철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스타라 그러신지, 스타 별이 그려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패션 컨셉은 어떤 건가요? 아니, 날이 더워가지고요. 네.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척추의 변형입니다. 이 말인 즉슨요, 척추뼈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요거 한번 모형을 보여드릴까요? 야, 잠깐만요. 지난주에 그 분 아니십니까? 아, 맞습니다. 이분은 많이 등장하시는데 출연료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네. 이게 척추가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척추가 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S라인이 이게 목에서부터 S자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네, 그럼 만약에 제 몸으로 치면은 이게 두피고. 아, 그렇죠. 이런 예. 느낌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똑같으시네요. 아, 똑같나요? 목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네. 등은 뒤로, 그리고 허리는 다시 앞으로 전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S라인이 있는데, 네. 이 척추의 S라인 각도보다 더 휘어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척추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털어지거나, 틀어져 있으면 변형이 생겼다는 이야기군요. 예. 척추 변형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일단은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일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옆으로 틀어지는 경우, 이걸 우리가 척추 측만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가 특히 요추부 전만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전만증, 그리고 등허리의 척추가 뒤로 이렇게 확 휘는 경우, 네. 허리가 구부러지는 경우죠. 이걸 이제 후만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 측만증, 전만증, 척추 후만증까지. 그렇죠. 예. 아, 여건 이게 좀 메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이고, 그리고 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휘는 게 측. 아, 측? 예, 예. 아, 그래도 약간 조금 단순하게 이름을 지긴 했는데. 아, 예, 맞습니다. 척추 측만증, 후만증, 예.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네요. 예. 앞에 있으면 전만증, 뒤에 있으면 후만증, 예. 옆으로 가면 측만증. 그렇죠. 어? 지금 외웠습니다. 아, 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아, 뭐 이제 거의 많이 아세요. 거의 준 의사 선생님 정도. 이야, 혹시 뭐 어디 아프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아, 제가 이렇게 두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외형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변형의 정도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우리 엑스레이 먼저 한번 보시면은 측만증 엑스레이예요. 이게 보시면은 많이 휘었는데요? 많이 휘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술을 하고 난 사진인데요. 저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똑바로 펴주는 수술인 거죠, 이게? 이렇게 수술로 하면 저렇게 똑바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수술이 아니고는 이런 측만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땐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 수술이 혹시 어떻게 하는 수술일까요? 그 수술이 이제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저거는 이제 아주 길게 째야 되고 쇠도 저희가 보통 여러 마디가 들어가야 돼서 그냥 좀 불편하다고 하는 수술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거는 변형에 대한 교정 수술은. 요 사진도 이제 후만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척추가 앞으로 이제 뒤로 튀어나오면서 몸이 앞으로 가는, 몸이 구부러지는 후만증 엑스레이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예. 각각의 어떤 이유로 이런 척추의 변형이 찾아오는 걸까요? 측만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해요. 이름이 어렵죠. 그게 이제 뭐냐면 청소년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척추가 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 측만증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종양에 의한 경우, 그리고 염증에 의한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만증의 경우라면은 보통은 척추의 골절을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뼈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마을마다 꼬부랑 할머니라고 한 분들씩 계셨잖아요. 네.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완전히 구부러진. 근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처음에 생긴 허리 골절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허리가 이제 후만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보통 퇴행성 척추 후만증이라고, 원래 척추를 뒤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근육이 힘이 약해지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가 조금씩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척추의 전만증의 경우는 이제 앞에 두 경우랑 조금 틀린데요. 네. 이제 복부에 비만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임신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몸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척추는 이제 뒤로 제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추 전만이 증가하는 건데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병적인 컨디션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임신한 임산부 분들 보면 약간 허리를 약간 받치고 걸으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아, 그래도 이제 허리, 그래도 임산부 분들도 척추의 건강을 조금 신경 쓰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매번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척추 전만증 경우에는 그런 일상생활에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하이힐 같은 걸로 척추 정렬이 틀어지면서 생기는 건데요. 네. 그런 걸 저희가 보통 비구조적인 정렬이 틀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비구조적인 변형. 그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굳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는 반대로 구조적인 변형은 후만증이나 측만증처럼 완전히 굳어진 경우. 그리고 비구조적인 변형은 저희가 보통 이제 물리치료나 교정치료로 얼마든지 교정이 될 수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보통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고요. 네. 후만증이나 측만증은 말씀하신 그런 일상생활에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정말 모든 분들이 약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육안으로 네. 봤을 때 휘어져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는 건데요. 네. 특히 좀 더 예민하게 보려면 이제 허리를 90도까지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를 구부리면 양쪽 등이 평행하게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한쪽 등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백험프라고 하거든요. 백험프. 예, 그게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게 측만증에 좀 예민한 지표로 저희가 봅니다. 저 좀 봐주세요. 잠깐만요. 봐봐, 진짜 이거 왜냐면 제가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고 그러면은 네. 한번 해보시면 구부려 보시면 요게 양쪽이 이렇게 평행하시잖아요. 아, 저 평행합니까? 예, 예. 근데 네. 이게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험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저는 아직 정상입니까? 아유, 정상이시죠. 아주 깨끗하십니다. 엑스레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외관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좀 확연하게 예, 난다? 예, 그러면은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네요. 이제 검사를, 엑스레이 검사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진행 단계도 그렇고 환자마다 치료 과정이 조금 다를 다 틀립니다.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초기에 발견됐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로도 가능이 한 건가요? 약물 치료는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보통 네.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운동 치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운동 치료나 교정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비구조적인 그런 변형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교정치료로 모든 측만증을 고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측만증의 경우는 구조적인 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정치료로 교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보게 되면 20도 내외의 측만증 환자들이 제일 흔해요. 아, 20도 정도가 틀어진 환자분들이죠? 그 정도의 네. 측만증은 평생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으니까 측만증이라고 아는 거지 증상도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척추를 펼 수도 없지만 펼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네. 그래서 20도 내외의 측만증은 그냥 잊어먹고 사시면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럼 이런 척추 측만증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30도, 35도까지는 보통 보조기를 채우고요. 이게 40도, 50도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 이용은 첫 번째 미용적인 면에서도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척추가 이렇게 휘면 한쪽 폐가 눌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호흡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가 또 궁금한데요. 성인에 비해서 척추뼈가 유연하잖아요. 예.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치료를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고쳐질 수 있겠죠? 청소년기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20도 내외의 측만증은 환자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청소년기 특히 이제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초경을 하기 2년 전부터 2, 3년 후까지 네. 남성으로 보면 변성기를 기준으로 해요. 네. 그 동안에 우리가 보통 1년에 10cm씩 키가 자라는 그로스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있을 때 척추가 측만증이 이렇게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20도였던 측만증이 35도까지 증가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리티컬하게 그 나이대가 되면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엑스레이를 관찰을 하려고 환자를 팔로우업을 시킵니다. 그때는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행되는 속도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나이대에는. 그렇다면 이제 또 보면은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시중에 파는 척추 교정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20도에서 30도 이상 각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조기를 채워요. 근데 이제 보조기를 찬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시간 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그거를 차고 가서 체육 시간에 탈의라고 할 때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채우는데 꼭 보조기를 채워야 되는 경우는 30도, 35도 이렇게 각도가 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워야 돼요. 보조기를 채움으로써 저희가 이제 노리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보조기를 채움으로 해서 척추의 측만증이 진행하는 걸 막아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척추 측만증은 진행을 하더라도 몸통을 잡아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보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30도가 휘어져 있는 사람도 30도 뼈가 휜 거를 따라서 체간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되게 보기 흉한데 어떤 환자들은 30도가 휘어져 있어도 체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속에서 뼈만 이렇게 돌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이게 티가 나냐 안 나냐는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 요때 청소년 애들이 보통 사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간이 틀어짐으로 해서 되게 우울증도 오고요. 네. 그 정서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 너 5도가 늘었네 줄었네 하는 것보다는 그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보조기를 반드시 채웁니다. 청소년들의 이제 감정까지 또 다 걱정을 하셔가지고 아유, 지금 약간 심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척추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척추가 이미 그렇게 가기로 지가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 지가 마음을 먹었나요? 예방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엄마들이 오면 보통 얘기를 해요. 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을 틀어서 게임을 하고 그러더니 애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그 아이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척추가 그렇게 된 걸 뿐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척추의 스트레칭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 안쪽으로는 근육이 만성적으로 경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스트레칭이나 운동 치료로 충분히 좀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바로 서야 할 척추가 휘거나 치우쳐 생기는 척추의 변형, 하루라도 빨리 치료 방법을 찾아야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각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혹시 의심이 되거나 진단을 받으신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오셔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